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줌인앤 아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줌인앤 아웃은 영상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추적, 확대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줌 효과를 줄 영상을 불러와 주세요. 그 다음 타임라인의 영상 트랙 우측 상단을 봐주세요. 이벤트 팬크롭이 보일 겁니다. 클릭해 주세요. 그럼 이렇게 비디오 이벤트 FX 창이 생성될 겁니다. 이 창을 화면상 좌측 상단에 옮겨서 프리뷰 창과 함께 보이도록 합니다. 좌측 하단에 싱크 커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, 줌인을 원하는 시간대로 커서를 옮겨주세요. 전 4초 정도에 맞춰놓겠습니다. 이제 줌인을 할 것인데, 창이 너무 비좁은 느낌이네요. 작업창을 한번 클릭한 뒤, 컨트롤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. 그 다음, 작업창의 사각형 각 꼭지점 중에 하나를 시프트 클릭하여 안쪽으로 당겨주세요. 본인이 제대로 줌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우측에 있는 프리뷰 창을 보면서 당기시면 됩니다. 방금 전 싱크 커서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하는 시점을 프리뷰 창이 계속 모니터링하기 때문이죠. 그 다음 줌 아웃될 지점으로 커서를 이동시켜주세요. 줌 아웃을 시키신 뒤 창을 닫습니다. 이제 재생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던 때보다 훨씬 괜찮은 인트로가 탄생했군요. 전에 강의했던 영상 회전과 함께 줌 효과는 영상 편집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기본기입니다. 영상 편집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줌 기능을 항상 숙지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. 나중에 회전이나 트랜지션 효과 등과 함께 사용하여 편집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